네, 안녕하세요. J 미술진입니다. 오늘은 꼬리 아트 여섯 번째 플로이드 아트 방송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캠퍼스는 다이스 캠퍼스 24.2 곱하기 24.2cm 정사각형 캠퍼스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밑으로 해놓은 상태죠. 재활용 물감으로. 좀 급하게 좀 말렸더니 쭈글쭈글해졌네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옆에 사용하는 물감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뒤에 보이는 보조 물감으로, 오렌지, 이렇게 연두, 옐로우, 핑크, 레드, 스카이블루. 네, 이렇게 보이죠. 네, 그리고, 보라색과 핑크, 네, 화이트. 그리고 오늘 갈색을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색은 노란색입니다. 네, 옐로우. 네, 오렌지도 보이네요. 네, 그래서 갈색으로 어두운 부분을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젤 활성제는 화이트. 네,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약병 잘라놓은 거. 네, 제가 여기다 부어서 좀 재밌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경외, 아오, 영어로. 네, 그래서, 노란색 주제 컬러로 오늘 재밌게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경외. 네,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씨는 경외니까 연두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글로 경외. 네, 예쁘게 써졌네요. 네, 다음은 빨강으로 레드죠. 아오. 네, 예쁘게 빨간색으로 써졌습니다. 네, 예쁘게 한번 꾸며볼까요? 네, 파란색, 네, 스카이블루입니다. 꽃무늬로 해보겠습니다. 예쁜 꽃무늬로 써졌습니다. 네. 노란색으로 예쁘게 꾸며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작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